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구네 농장 설까치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은 귀농귀촌 특집 3탄으로 6차 산업은 무엇이고 왜 6차 산업을 해야 되는가 라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1탄, 2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어디로 갈 것인가,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거주할 곳이겠죠. 잠잘 곳과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죠. 저희 임실군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주거를 빈집을 빌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농촌경제과라든지 이런 각 지자체에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100년, 200년 우리 선대들이 이렇게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은, 땅 걱정은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우리 형제가 6남매인데 제 위로 형님이 계십니다. 이게 형님 땅이었는데 형님이 생활이 어려우셔서 이 땅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. 20년 전에. 그때 얼마를 받으셨냐면 약 3,500만 원 정도.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고 제가 이게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사정사정을 해서 위약금을 물고 20년 전에 약 4천만 원에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. 이렇게 그 귀농 귀촌을 하시려고 그러면 땅을 사서 집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시골 땅값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 또 그 원주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집 짓는 것은 귀농구촌을 해서 좀 몇 년 살아보다가 좋은 터에 이렇게 집을 짓는 걸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거는 몇 평이고 돈은 얼마 들었고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여러분 설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게 근생민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. 민박을 하려고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을 지셔야 됩니다. 이렇게 위치가 나오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대치 단면도가 나오는데 지금 단면도는 이렇습니다. 1층이 상업지구입니다. 상업 그 카페 판매장 할 수 있는 건데고 2층이
지금 세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세 각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, 아, 예. 제가 여기 하나 말씀드리면은, 여기에 보시면은, 지금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신경 썼던 게 복층입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요, 단면도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1층에 이렇게 보면은, 근린 생활시설,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층 평면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 설계대로 잘 지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 테라스입니다. 이 테라스이고요. 테라스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이렇게 테라스가 보이죠?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,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배수입니다. 배수. 하수도 배수. 지금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요? 엄청난 이거 크기의 하수구가 보이죠? 이 전체, 이 처마 밑에 전체의 물을 사방에서 이 끌어모아서 비가 오면은 이쪽으로 이 전부 다 이 하수구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논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설계대로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출입문이 이렇게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문을 열고 고객이 들어와서 이렇게 치즈 판매 치즈 진열장이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오븐이 피자를 굽는 오븐이고 이게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. 화장실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하셔야 되는데요. 이렇게 남자 화장실, 여자 화장실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요, 화장실이 시골이라도 깨끗해야 됩니다. 깨끗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여자 화장실을 볼까요? 이렇게 보시고,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주방에 쓰는 온수통입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신경을 많이 썼던 게 고객이 앉으시면 이렇게 자연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게 또 닫으면은 홀딩 창이라고 하죠. 홀딩 창으로 돼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또 이렇게 실내가 되겠죠. 이렇게 실내가 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또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여기 사무실 겸 또 휴식 공간, 또 손님이 많으면 손님도 앉을 수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메모판도 보이고요. 이렇게 TV 뭐 이렇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저온 창고입니다. 저온 창고
시골에는 꼭 저온 창고가 필요한데요. 요 저온 창고도 여러분들 그 특집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난방은 지금 LPG 가스입니다. 가스이고요. 그다음에 또 시골에는 이런 수도가 이렇게 앞뒤에 다 있어야 됩니다. 앞뒤에 이렇게 보시면 수도가 이렇게 앞뒤에 다 있어야 되고요.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설계대로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건축비 그 다음에 6차 산업은 또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은 여기에서 1층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이 화면이 좋으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, 그 다음에 내일은 2층을 그러면 그 민박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여러분들 내일까지 안녕히 계세요. 설까치 감사합니다.